앞서 이경민 양이 말한 재떨이 심부름 시키는 틀딱마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형님 어르신들은 아내분에게 그리고 딸들에게 재떨이 심부름 같은 거 시키지 않죠? 옳소! 설거지 잘 해주시죠? 그럼요! 여기 태극기를 들고 나온 남자 어르신들은 전부 다 여성을 존중할 줄 알고 정말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옳소! 네, 청년과 아재의 대화, 청년과 아줌마의 대화, 청와대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노인들만 있을 줄 알았던 이 광화문 집회에 저 같은 청년이 왜 나온다 싶죠. TV에서는 박사모라 그러고 돈 받고 나왔다 그러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박사모도 아니고 돈 받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바뀐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여러분 삶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나아졌다! 촛불혁명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두 대통령이 시대의 악마로 묘사되며 감옥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주새끼, 닭새끼 뭐가 그렇게 미울까요? 그 미운 두 대통령 감옥 가니까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버지 장사 잘 된답니까? 여러분들 취업 잘 됩니까? 치솟는 집값에 도대체 내 집 마련은 언제 합니까? 촛불과 국민을 팔아대던 그들 주머니는 부족해지는데 왜 내 주머니는 자꾸 궁해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부터 4대강 하는데 여러분들 4대강 사업해서 여러분 삶이 힘들어졌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TV 뉴스에서 하도 나쁘다 하니까 그런 거 아닌지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짧게 얘기할까 합니다. 요즘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뭐라고 합니까? 독재자 그럽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친일파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 우리는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친일파이고 독재자인데 어떻게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했을까요? 친일파면 일본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나라도 팔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일본만큼이나 잘 살게 됐을까요? 이명박 정권 때는 일본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친일파인데 왜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인데 일본, 미국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석탄 사주고 쌀 갖다 주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빚진 게 뭐가 있길래 북한한테 그럽니까? 진정 북한 공산당 정권을 이롭게 하고 옆나라 일본에게 국가 경쟁력은 자꾸 밀리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가 친북파이고 친일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실에 속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속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꺼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탄핵이 된 데에는 소위 배신자라고 불리우는 그분들 때문에 새로운 정당이 생겼고 그분들 때문에 탄핵이 됐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연단에 나와서 배신자 자유한국당 썩어 빠졌다 욕들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공감합니다.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저 모양이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인드를 달리합니다. 정말 TV에 나오는 소위 배신자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보기 싫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좋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연방제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의 배지를 들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망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죽어라 이런 말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망해라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마이크 잡고 자유한국당 욕해봤자 그분들 배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욕하는 마음 정말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맨날 첫날 욕해봤자 아무 변함이 없는데 뭐하러 그런 감정 분풀이 욕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저희가 욕한다고 배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국회의원들이 바뀝니까? 답을 아십니까? 안 해준다 그래. 다음 총선에서 그 공천권을 쥔 새로운 차기 당대표 혹은 그만한 권력을 쥔 사람이 그것을 물갈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욕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제대로 된 물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기 당대표로 돼야 된다. 그런 냉정한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정 누구를 당대표로 해야 된다 그런 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게 더 현명한 것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좌파들에게 쟤네들은 감성적이라서 저기 속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계신 우파 어르신들도 혹시 감성에 휘둘리진 않았습니까? 배신자 그 나쁜 감정 때문에 현명한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면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면 소위 배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잠시 전면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안 망하고 그게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됩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